저기 국민적인 이 뭡니까 이 합의가 필요한 혹시 일본과 한국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럼 그렇게 제의해 주세요. 중국과 먼저 군사 정보 보호 협정만 하고 그다음 일본하고 합시다. 그걸 먼저 순서를 그래야 주변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정보 보호만이 아니 정보 교환만이 아니고 군수 지원 협정까지 일본과 맺으려고 일본 측 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 지원은 이제 지금 이제 수면에 들어가 있고 이 정보 군사 정보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 식의 것을 좀 이 세계사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그런 식의 주변국들의 불안 불신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아까 신냉전 체제 형성의 시초점이다 발단이다 이런 것도 의혹을 풀기 위해서 중국과 한번 하도록 좀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건의하십시오.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협정이라는 건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건 우리가 일본 보고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도 좋다 그래가지고 하고 네. 중국하고 하자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거고. 답은 나왔습니까? 상당히 네?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발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네. 지금 제가 반발하고 있죠. 반발을 하고 있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최초에 알려주니 우리가 이게 일본하고 이런 정보를 교류 저 정보 보호 협정을 만들려고 그랬다니까 알려줘서 감사하다. 어? 우리 예, 복을 하겠다 전부 관계기관에 그리고 계속 협조를 잘 해나가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게 뭐냐 군사대역권 붙이는 거냐 막 이렇게 하고 얘기가 나온 7월 2일서부터 논조가 한구시보 이런 쪽에서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예. 중국 정부에서는 이쪽 그 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쪽으로 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건 시내 구축을 잘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처럼 펄펄 뛰는 게 아니고 예. 중국의 공식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 일본이 먼저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 네이버보다 하자고 그랬으면 양쪽에서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군사정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군사안보협정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초국가적인 위협이라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쓰나미 문제가 있든지 PKO 문제가 있든지 뭐 이런 등등의 새로운 초국가적인 위협에 같이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정보도 같이 교환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 중국을 자극한다 신 무슨 뭐 냉전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확대 해석을 안 하는 거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시청자분들과 예, 전화 연결하고 말씀을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저는 학당동에 사는 재구식입니다. 예. 학장동에 예, 이곳입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예. 중국의 주전으로 나와서 지금 스카이라이프로서 지금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저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토론을. 예. 예, 일본과의 정보 보호 협정이 예, 타당한 건가,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내가 이 두 분 예,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지키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예.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일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고 30년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이 왜 남북관계에 왜 그러면 됩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남북관계가 왜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적이 누굴까요? 적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여기 중국에 왔지만 중국도 적입니다. 일본만 적이 아닙니다. 일본은 왜 적이 아닐까요? 일본만. 아, 일본.